꽁이야, 꽁지야. 꽁꽁튜브. 아싸뿅, 니가 얼마만에 산책이던가. 바쁜 어묵 때문에 콧바람 샌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. 오늘 제대로 산책 부셔야겠어. 김꽁지씨? 너님 어저께도 산책하셨을걸요? 엄마 바보로 하시나이. 꽁꽁튜브. 냄새 좋고 친구들 산책은 말이지,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리를 하늘 높이 시원하게 들어주면서 시작하는 거라고. 나 김꽁지의 뒤태 보이시나, 웅돈이의 당당함은 필수라고. 오늘 치마 입고 나왔지만 멋진 상남자란 걸 명심해두라고. 이 옷은 별군용화 이모야가 사준 건데, 나 김꽁지 이모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. 꽁지가 여잔 줄 아는 거예요? 이모랑 어묵은 정말 이상해요. 별군 용화도, 꽁이 용화도, 나도 치마만 입히다니. 이쁜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야 꽁지, 웃기시네. 땅콩 오빠 하이한 지가 언젠데 센 척이야. 치마 입으니까 더 이쁜데? 너 치마 입으니까 완전 귀엽고 이뻐. 별군 이모 완전 엄마 스타일이야. 어묵은 정말 못 말려. 알면 됐고 즐기자 꽁지. 즐겨 즐겨. 좋았어. 날 막을 수는 없어. 너무너무 재밌어. 오, 우리 꽁지 진짜 잘하는데? 야, 거기 냄새 맡지 말고. 아, 배 건너 빠지면 어떡하려 그래. 너 빠질 뻔하다가 엄마한테 딱 걸렸어. 야, 너 빠지면 목욕각이야. 조심하라고. 알았다고요? 날 뭘로 보는 거야? 널 뭘로 보긴, 내 새끼 김꽁지지. 꽁지, 이제 집에 가자. 엄마 피곤해. 그럽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튜브.